안개인가? 오 이거 야, 나 이거 앞에 안 보이네. 앞에 안 보여. 온도차가 좀 심해가지고. 아, 오랜만에 좀 밀린 빨래도 좀 하고, 이 세제가 없어가지고 그 샴푸로 착 넣어가지고 하면 딱 잘 되더라고요. 군대에서 했던 방식인데. 근데 이게 너무 안 말랐는데. 자, 지금은 그 여기가 이제 중국 국경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넘어가 보러 갑니다. 아,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가려고 하면 중국 비자 받으려고 뭐 비자 센터 거기 두 번 무조건 방문해야 되고, 그리고 거의 진짜 개인정보 모든 걸 입력을 하고, 뭐 사진 규정도 까다롭고, 뭐 호텔, 비행기 이런 것도 다 미리 그 해야 비자가 나왔었거든요. 나올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중국엔 안 가야겠다 생각했었는데, 지금 마침 며칠 전에 그 중국 비자가 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료비자. 무료비자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네요. 그 전에 다 어떻게든 그 비자가 있었어서 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중국에 한 두 번 정도 일하러 간 적도 있고, 여행으로도 한번 간 적도 있고, 네, 중국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네요. 그냥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그때는 중국이 조금 그래도 이제 사람들은 정말 친절했거든요. 대화는 안 통했지만. 아무튼 중국 국경이 바로 진짜 코앞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 가까운 곳, 쿤밍이 더 가깝습니다. 국경을 건너면 기차역이 있다거든요. 네, 거기서 기차표를 사서, 몇 시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거의 다 매진이고, 오후 3시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또 최대한 또 구매를 해가지고 한번 쿤밍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 국경 여기가 바로 앞이기 때문에 여기 그 숙소 누님께서 데려다 주신다고 하거든요. 니하오. 저기 그 짜오나이, 짜오나이 푸잉 유나이. 뭐고 오빠냐? 바이. 바이? 저 바이 짜이 저 바이 사탄이 이거. 오케이, 기다려 보지 뭐. 오케이. 쿤탕만, 쿤탕만. 중국어로 왜 써가지? 원래 라오스 분들이 뭐 대답하고 뭔가 대화를 할 때 이렇게 공격적이거나 표정이 그렇게 저렇게 막 너무 화나 있는 표정이 아닌데, 이게 중국의 마법인 것 같아요. 중국어를 딱 쓰시는 순간 표정이 매섭게 돌변하시네. 미소도 1도 없으시고. 무서워요, 무서워. 파이나이. 파이팅, 숙소. 니하오, 니하오. 뭐야, 개 주인이신가? 자, 드디어 중국으로 갑니다. 뭐, 따지고 보면 여기도 뭐, 중국이랑 뭐, 별 차이가 없는데, 여기도 현대차가 있네? 왔다. 쏘나타를 은근히 많이 타시는구나, 중국에서. 옛날에 중국 가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옛날에 중국 가면 현대차 짝퉁도 있고 막 이랬는데. 근데 요즘에는 뭐, 점유율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바이바이, 꼽자이라이라이. 진짜 걸어왔어도 됐겠다. 내가 머문 숙소랑 바로 앞이네. 야, 중국을 국경을 넘을 일이 생기다니. 야, 이거는 돈을 파시는 건가? 돈을 왜 이렇게 전시를 해놨지? 자, 이쪽에는 라오스 쪽. 라오스 쪽을 건너가면 또 중국 이민국을 또 통과해야 될 것 같네요. 라오스 쪽 이민국 통과했는데, 이분들이 그 아직까지 그 정보가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권 있으면 그 비자가 이제 자동 발급된다는 게 없어가지고 비자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비자 없이 못 들어간다. 비자 어딨냐? 무슨 비자냐? 계속 물어봐가지고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하더니 일단은 통과됐습니다. 여기가 공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정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왔다. 뭘 이렇게 실어 나르냐. 뭐야, 차이나? 뭐야, 이거. 차이나. 네.
일단 요거 타는데 오이안 달라고 그래. 오이안 기념차 갖고 가시고 중국 국경 중국 가는 사람이 없지? 조용한데? 중국 이민국도 일단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쉽지 않네요. 네, 비자는 풀렸다 해도 중국은 중국이네. 중국 사람, 라오스 사람은 한 30초? 네, 그러니까 지문 찍고 끝. 근데 아 유독 저한테만 아 어디서 머무느냐 얼마나 머무느냐 이 왜 왔느냐 기분이 별로 좋지 않네요. 그리고 그냥 여행을 어? 넓다 넓어. 아, 일단 사람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네요. 서비스 센터 티켓. 일단 여기서 티켓을 사야 저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아 근데 여권만 확인하고 어떻게 티켓을. 아이고 어렵네 어려워. 일단 표로는 구매를 했는데 여기는 거기 유니온페이 뭐 알리페이 이거만 이제 결제가 되잖아요. 일단 준비를 해왔는데 유니온페이는 일단 목통 안 되고 내가 준비해온 거는 알리페이가 다행히 되네요. 만약에 알리페이까지 안 됐으면 와 진짜 끔찍할 뻔했네. 자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기차 출발 시간은 2시 11분. 한 2시간 더 기다려야 되네요. 이거는 뭐 배터리 빌려주는 그런 건가? 일단 여기는 현금이 필요 없기 때문에 5위안 1000원 1400원. 어 저기 또 샤오첸 여기는 뭐 알리페이 그 유니온페이 아, 이거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동했을 수 있고 저는 혹시나 해서 다 깔았습니다. 네, 관련돼 있는 거 일단 우리나라 통장 연계 그리고 뭐 카드 연계 그리고 네이버 페이 연계 카카오톡 그 페이 연계. 아, 제가 지금 인터넷에 로밍을 또 쓰거든요. 네, 여기 심카드를 구매를 안 할 예정입니다. 네, 오래 있을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그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버리면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네이버 뭐 접속이 안 돼 차단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전체 있는 그 휴대폰에 있는 우리나라 관련의 어플리케이션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파이는 절대 연결하면 안 될 것 같고 뭐 VPN 사용하는 것도 불법으로 또 규정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거 사용할 때도 최대한 좀 그리고 여기 뭐 무슨 뭐 보안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뭐 규정이 뭐 정확하게 뭐 어떻게 해야만 그게 또 위법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최대한 조용히 그냥 촬영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그 카메라 들고 앞에서 많이 그 알짱알짱거리면 괜히 또 카메라 검색하고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게 여행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시내를 나가봐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은 국경 지대래 가지고 이제 나가는 사람이랑 들어오는 사람이랑 철저하게 구분을 해놓네요. 好吃好吃什么吃小零食哦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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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은 is a milk. Huh? Milk? Yes, is milk. Milk.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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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와, 아따, 놀라운 건 저 아재가 지금 여기다가 담배꽁초 이제 버리네요. 네, 꺼버리네, 아예 여기에. 와, 여기는 뭐 실내 흡연, 뭐 실내 담배꽁초 그냥 무단 투기. 오, 다 가능한가 본데? 아, 뭐야, 이게 안 되는데? 빨리 폐 안 되나? 아, 또 난감하네. 어? 아이, 워치. 잠깐만. 워치. 알리페이. 해가지고. 했는데, 어?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아까 사용했는데. 이게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안 돼. 왜 안 돼? 어. 와, 진짜 어려운데? 이거? 예. 이거 무조건 그냥 알리페이만 있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일단 현금을 안 갖고 왔는데. 야, 근데 현금이 있어서 이거 조금 있어가지고. 자, 일단 치킨을 샀습니다. 아, 일단은 제가 묵은 숙소가 지하철역이랑 멀지 않아가지고 괜히 저기 택시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잘했네. 지하철 타고 가서 잘했어. 아, 진검사 한 번 더 때려주시고. 지금 국민 시내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숙소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남아에서 오기가 조금 편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육로로 보통 올 때 쿤밍을 거치게 되는데, 일단 위치가 우리나라에서 한참 먼 곳이라가지고 우리나라 분들은 그렇게 많이 오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26개 소수민족이 이곳에 살고 있다나, 이 운남성에. 아무튼 되게 오랜만에, 15년 정도 만에 중국에 왔는데, 야, 쉽지가 않네요. 옛날에도 따지고 보면 정보도 많이 없고 뭔가 좀 특별한 시스템들이 그때부터 있긴 있었는데, 아직까지 좀 변함없이 더 빡세졌네요. 옛날에는 저기 버스 탈 때도 그 신분증 다 확인하고 PC방에서도 일단 신분증 없으면 그 사용을 못했거든요. 예,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네. 그래서 재밌습니다. 예, 이렇게 조금 뭔가 우리가 아는 그런 방식이랑 좀 다른 거를 좀 경험할 때, 아, 이제 내가 여행을 왔구나. 그리고 요즘에 중국에 그 CCTV가 엄청나게 많다더니, 아, 이렇게 위치가 낮은 곳에 보통 CCTV가 없는데. 얼빡샷으로 그냥 CCTV가 달려있네. 여기 그 안면 인식까지 있어가지고 그 뭔가 치안이 좀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아, 지금 중국이 그 아무 호텔에서나 숙박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호텔 사이트 쓰다 보니까 호텔도 뭐 몇 개 안 나오고. 그 뭐 게스트하우스 딱 두 개 나오던데 그 중에 이제 방 있는 곳 잡았습니다. 여긴가? 이거? 아, 맞다. 오. 한국말 할 줄 아세요? 아, 아 조금. 아, 다행이다. 저기 안녕하세요. 여기 그 제일 중심가. 중심. 네. 어디예요? 쇼핑몰도 있고 사실은... 뭐 사람도 많이 오고. 여기. 아, 여기. 아, 알겠습니다. 한국어는 뭐 조선족이세요? 조선족? 아. 한국어 배운 거예요? 네, 그냥 혼자 배워서요. 오, how? 아, 네, 감사합니다. 오, 얼마나 배운 거예요? 그냥 한 년? 1년. 1년. 가끔, 不是, not always. If I have time, free time, so I can learn. 와, 영어도 잘하시고 뭐 언어 되게 그, 와, 한국 가봤어요? 네? 한국 가봤어요? 아니,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네, 서울 많이 가고 싶어요. 그래도 제주도. 아, 서울이랑 제주도. 아, 네. 오, 여기 요즘에 다음에 한번 오세요. 네.
자, 여기가 시내네요. 여기 확실히 그 차들도 많고, 중요한 건 여기 스타벅스가 있는 거 보니까 이쪽에 골목 안에도 뭔가 좀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 신호를 거의 안 지키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참 뭐지 이거? 내가 신호를 체계를 잘못 이해하는 건가? 그리고 보면 대부분 저기 그 헬멧을 안 쓰네요. 거의 대부분이 아니고 그냥 다 안 쓰는 것 같은데? 와, 딱 이렇게 사람 건너는데 그냥 앞으로 그냥 뒤로 오토바이가 난리입니다, 난리. 에? 아, 그 중국 스타일로다가 시내를 꾸며놨네요, 여기. 약간 테마파크 느낌도 좀 나고. 중국은 참 이런 거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어디 도시를 가도 꼭 이런 곳이 있어요, 보면. 그, 오, 이 뭐야. 12,000원. 어, 만두 12,000원. 물가가. 아, 다 밥 같은 거는 5,000원 정도. 어, 다 간상 보시는 분이구나. 또 샤오첸. 100바이. 100바이. 어, 100바이. 오. 看一下看一下一百你是哪里人什么地方人啊中国哪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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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
길에서 잡으신 거 아닌가 정도면? 와, 나 여기 제일 땡기는데? 하우츠마? 하우츠? 甜点是这边甜点 오, 아니 말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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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요 아. 那边 오케이 아 많이 파는구나 오케이 쿤밍 어? 你吃不吃辣椒?辣椒? 어. 거의. 可以吃? 어, 거의. 어. 뭐 매운 거 물어보는 거 같은데? 오케이. 谢谢. 아, 따. 여기 대부분 친절해가지고, 어, 좀 그래도, 뭐, 불편하거나 뭐 그러진 않고, 어, 재밌네요. 어, 여행은 재미가 있네, 이런 거는. 중국어를 조금만 아, 할 줄 알았으면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숟가락을 준 거 보니까 국물 먹어도 될 것 같고 우리가 그 저기 허거를 먹을 때 그 허거 국물이랑 굉장히 흡사하네요. 다만 예전에 그 중국에서 일할 때는 그때는 되게 중국 음식이 진짜 이거 느끼하고 맛이 그렇게 입맛에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일 끝나면 항상 그 한식당 가서 먹고 아니면 뭐 라면 끓여 먹거나 막 그랬었는데 야 지금 먹으니까 다르네 달라. 요즘에는 저기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현지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그 맛에 대한 그런 좀 시야가 좀 넓어져서 그런가? 어, 이런 맛이었다면 옛날에도 좀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다만 아쉬운 거는 예나 지금이나 이 기름이 많네요. 예. 주면 여기 제자 이거 어 하우츠 하우츠 와 쩐더 谢谢 어? 어? 선입니다 선물 어? 감사합니다. 또이부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조심, 항. 조심, 탈탕. 하우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와, 팬케이크네, 팬케이크. 와.
감동적인데. 야, 근데 시내가 진짜 크긴 크네. 중국은 다르구나. 지금 한 여기 한 30분째 걸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기 못 가본 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골목골목에 다 따지면. 아, 지금 편집을 조금 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여기 220볼트가 아니네요. 이거 알 수 없는 110볼트인가? 진짜 생각도 못했네. 지금 안쪽에 알고 보니까 옆에서 술 드시는 분들 중에 한국 분이 한번 계셔가지고 일단 잠깐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튜브 하는 걸 좀 들키면 창피하거든요. 아무튼 오늘 오랜만에 또 이거 중국 한번 와봤는데, 야, 그 예전에도 여행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놀랍게 옛날보다 더 힘드네요. 예, 더 어렵게 여행하게 좀 만들어놨고, 일단은 단체 관광객은 그 뭐 가이드나 회사에서 알아서 다 해주니까 뭐 크게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개인 여행객, 이제 배낭 여행객은 조금 이 긴 시간을 두고 이 동네 저 동네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와, 그런 상황에서는 야, 이게 여행이 과연 가능할까? 위험한 일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은 뭐 입국 심사 이런 거는 뭐 번외로 하고, 중국에 오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또 로밍을 해오자니, 아, 로밍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고, 그렇다고 여기에 심카드를 쓰면 우리나라에 깔아놨던 모든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사용하던 게 아예 작동을 안 해버리니까 중국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다 싹 깔아야 되고, VPN으로 커버를 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또 중국에서도 VPN이 또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불신 검문 걸려가지고 또 VPN, 뭐 카카오톡 이런 거 깔릴 수도 불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웬만하면 또 현금이 또 그 없는 상점이라던가 뭐 택시라던가 많아가지고 현금 결제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 알리페이만 믿고 여행 왔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이게 배터리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침부터 보통 저녁까지 여행을 하면 보조 배터리를 들고 간다 하더라도 뭐 혹시나, 예, 사진도 찍고 지도도 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배터리가 없으면 어플리케이션 오작동, 인터넷 안 되는 곳, 그러면 현금 안 들고 온 상태에서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어이구 끔찍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언어도 안 통하는데. 그리고 여기 외국인은 혹시나 저기 그 머물던 호텔 말고 뭐 지인 집에서 하룻밤 잔다거나 아니면 다른 동네 가서 만약 캠핑을 했다, 그런 상황이면 이제 파출소에서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그거 거주 신고를 안 해버리면 또 그것도 불법. 그러니까 불법이 될 만한 그 요소들을 그 많이 깔아놨어요. 그래서 여기 또 뭐 간첩법인가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고, 이 괜히 불신 검문 걸렸다가 요즘에는 저기 뭐 컴퓨터 같은 것도 저기 아무 때나 그 경찰이 요구하면 열람할 수 있게 법을 또 개정한다고 하더라고요. 휴대폰 같은 것도 압수해가지고 뭐 다 자기들이 다 비디오 같은 거 열어보고 뭐 깔려있는지 다 확인을 해볼 수 있게. 저는 유튜브를 하니까, 예, 유튜브로 이제 찍고 이게 내 업이니까 그냥 여기 와서 경험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만약에 내가 진짜 뭐 30일 동안 여행을 한다, 15일 동안 여행을 한다, 뭐 이렇게 뭐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런 상황이다, 와, 조금 여행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신경 써야 되게 조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행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게 좀 많아지네요. 제가 준비를 안 해와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걸까.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거를 제외하면 여기 사람들도 되게 친절하고, 거기다가 지금 날씨도 너무 좋고, 그리고 중국이 땅덩어리가 워낙 넓다 보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또 여행지를 뭐 멀지만 또 가려고 하면 또 갈 수가 있잖아요. 여행에 대한 선택권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뭐 장단점은 어딜 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중국 그 비자가 풀려가지고 중국 여행 또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제 영상이 누군가에게 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어가지고 12시인데 12시. 내일 또 일찍 일어나서 여기 또 마을을 한번 둘러보려 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